저는 장동문이라고 합니다. 말을 주제로 한 30년을 작업을 했거든요. 과거에는 이제 조형이라든가 형태,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, 지금은 이제 어떤 스토리라고 하는 것,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입에서 저를 생각할 수 있고요. 그때 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로댕이라든가 한 세대의 획을 긋는, 큰 획을 긋는 분들이잖아요, 그죠? 그분들에 대한 경외심이라든가 어떤 뭐 존경심이라든가 그런 걸 I like you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. 그래서 뒤에 배경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적에 대한 걸 함축적으로 쓴 글이거든요. 또 이분은 이제 로댕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만들어낸 그 청동시대라든가 뭐 칼레 시민,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걸 구체화하지 않고 하나의 글로서 표현하더라도 될 수 있게끔, 그래서 상당히 사실적인 그 묘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표현을 해본 것이죠. 근데 뭐 일단은 말은 어차피 어떤 역동성의 상징이거든요. 움직임이 강하다. 그래서 그 역동적이라고 하는 것, 과거 거의 원시 시대의 저서부터 지금 현대까지 그 역할은 다 다양해졌죠. 한동안은 전쟁에 참정을 했었지만 지금은 어떤 그 놀이문화, 위락 시설에 대한 거기에 나름대로에 다니면서 나름대로의 그 고유의 성격이 좀 달라졌지만 그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말이죠. 그래서 말을 여덟 마리를 저렇게 그려놓기도 하지만,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저쪽에서 보면 저 여기서는 말이 이 석가모니를 쳐다보고 있잖아요. 반가사회상을. 그것은 하나의 그 성찰이라고 하는 의미죠.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석가모니를 담고자 하는 그런 말의 심성일 수도 있고요. 여기는 이제 그냥 나름대로의 말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의 평화로운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요소로서 작용을 해요. 자연 속에 어우러져 있는 말, 그 다음에 둘이서 뭔가 애인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는 그런 말의 상징을 가지고 이렇게 형태를 조화롭게 그냥 이용한 것이죠. 다양한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이렇게 말을 참 저기 화가를 그림이지만 되게, 저처럼 사실적으로 그리는 말은 없었죠.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집중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. 언제부터 이렇게 한 30년 됐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네, 알겠습니다.